새 파일 파트에 확인 가셔가지고요. 애들 마찬가지 정면도에 스케치 잡아주시고, 대칭 개념으로 해서 반만 그릴 겁니다. 반만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형상이 나오겠지. 그리고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요 수직선은 보조선으로 바꿔주시고 요소 대칭 복사를 이용해서 바로 대칭 복사를 진행합니다. 다 됐으면은 치수 기입해야겠죠? 먼저 22mm 그 다음에 17mm 그 다음에 두께는 잠깐만 두께가 가운데 게 더 튀어나왔네요. 여기 3.3 가운데 건 3.3이고 그 다음에 바깥쪽도 3.3이 또 들어가네요. 기준이 아 다 합쳐서 6.6이고 한쪽이 3.3이네요 그럼 여기에는 전체 값은 6.6이고 그 다음에 여기 치수가 다른 거죠. 현재 구속이 구속 안 들어가 있네요. 구속 안 들어가 있으면은 얘와 바닥 기준으로의 3.3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전체 높이는 22mm 이런 구조네요. 구조가 3.3 두 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폭은 101.6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시고 자 다 하셨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중간 평면 전체 거리값은 101.6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못깎이 진행할게요. 못깎이 못깎이는 R12.7 이죠 그래서 필레 명령어 들어가셔가지고 12.7 바로 내 모서리에 못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못깎이까지 완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멍 가공 마법사 바로 들어갈게요. 쉬운 거 먼저 합시다. 구멍 가공 마법사 명령어 눌러주시고 카운터 보호하죠. 카운터 보호하고 사용자 정의 표시, 이거 사용자 정의 크기 표시죠. 이거 체크하신 다음에 치수값 집어넣을게요. 치수값은 작은 파이가 8, 그 다음에 큰 파이는 16, 그 다음에 큰 파이 깊이는 8. 이렇게 이제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침 조건은 관통, 구멍을 뚫는다 뜻이죠. 이렇게 조건을 넣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섹션 C-C에 있죠. 오른쪽 상단에. 그 다음에 위치에 가셔가지고 요 윗면 찍으신 다음에 한쪽 모서리에 점을 하나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배열로 할 겁니다. 얘는 치수가 어떻게 되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76.2 나누기 2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똑같은 치수 들어가면 되겠죠. 38.1이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치수 집어넣고요. 그럼 다 됐으면은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이렇게 카운터 보아를 만듭니다. 그래서 카운터 보아가 만들어졌으면은요 바로 선형 패턴 가셔가지고요 여기 모서리 하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M6 소켓이라는 이 부분 카운터 보아죠. 카운터 보아를 선택하셔가지고 미리보기 띄우시고 그 다음에 거리값은 76.2 그 다음 마찬가지 두 번째도 방향 2 잡아주시고 76.2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방향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3D 그 사령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방향 잡을 때 꼭 이 모서리 선을 잘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완료가 되고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바닥은 다 완성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기둥 쪽만 이제 여기 모델링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듯하지가 않고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약간 각도가 들어가 있죠.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게 정사각형이지만 문제는 이 홈이 들어가 있어요. 홈. 이 홈을 보시고 방향을 정확히 맞춰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입체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현재 잡혀 있는 거, 이렇게 잡혀 있고 못다기가 왼쪽에 있어요. 그거를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여기 스케치 잡아 주시고, 근데 평면도 상에는 거꾸로 되어 있네요, 방향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참고 잘 하셔야 돼요. 그래도 홈 확인하고 홈에 맞춰서 그려 주시면 되겠죠. 자, 얘는 세 점 중심 사각형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사각형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하시면 되겠죠. 치수는 먼저 각도 먼저 집으면서, 각도는 45도, 그리고 요 모서리 끝점과 바닥의 높이는 5.9. 잠깐만, 나도 헷갈리게 하네.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값, 가로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정렬 거리값은 63.5, 그 다음 반대쪽은 57, 요렇게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치수가 혹시 빠진게 있나 좀 체크 좀 해야겠네요. 이게 좀 위치가 안맞네. 자, 가로치수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중심선을 하나 그려줘야 돼. 중심선을 하나, 가운데 중간점을 이용해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 요 모서리 끝점과 요 중심선을 일치시키세요. 그러면은 완전 정의가 됐습니다. 요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 다 하셨으면 돌출을 하시는데, 돌출 높이는 50.8, 50.8로 돌출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출 높이는 50.8, 이렇게 해서 형상 마무리 지시고요. 덩어리만 만들어 놓으면은 나머지 빼내기 기능이, 빼내기 방식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쪽 왼쪽 측벽이 되겠네. 왼쪽 측벽이 스케치 잡아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드릴 형상을 그립니다. 얘도 대칭 구조로 그리시면 돼요. 대칭 구조로 이렇게 그려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대칭 복사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선 바꿔주셔야겠고, 중심선을 변환. 그 다음에 요런데 짜투리선 생기면 안 돼요. 이 마우스가 현차나와가지고 생기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치수를 보면은 전체 거리는 32, 그리고 하단의 각도는 119도, 그리고 깊이는 위에서부터 여기 모서리까지, 그러니까 요 수직선 거리값은 32. 이렇게 해서 이제 선 그려주시고, 다 되셨으면은 얘는 도출 컷 하시면 돼요. 도출 컷. 그러니까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컷, 관통.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작업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못다기 좀 할까요? 못다기를 미리 해놓을게요. 못다기는 13이네요 못다기가 13. 여기 방향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못다기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반대쪽 여기 우측면에 해당되는 곳에다가 이제 원을 그립니다. 스케치 잡고, 얘는 원이 몇 파이냐면 16파이, 그 다음에 왼쪽 수직선 기준으로 해서 25, 그 다음 바닥에서부터 32, 이렇게 형상이 그려집니다.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시고, 관통, 돌출 컷, 관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형상 끝난 거지. 다 됐으면은 우리 하던 방식대로 못다기 C0.5 정도 해서 구멍이라는 그 형상, 구멍에 있는 모서리 부분은 다 못다기 해주는 걸로.
못하게 할때 해주는 걸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못다이까지 끝내주고요. 얘는 뭐 처음 도면보다는 어렵지 않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 색깔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